영상 올라가는 영상물. 백운이 여기가 무용대사가 올라가서 이렇게 참관했다고 이렇게 들거든요. 백운자는 한자 그대로 흰백자 네. 구름은자를 쓰는데 백운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지명이 이제 절지명 사명이 있을 수가 있던 현재는 백운사라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왕 스님께서 무염당이라 해서 무영 스님의 어떤 거처를 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한 데가 이 백운사가 되겠습니다. 어느 지역보다 그 경치가 경관이 수려하고 또 심신 달려있는데 상당히 자연적이고 친화적이 되어 있으며 하늘에서 백운 흰 구름이 떠들갈 때는 마음 자체가 고요히 정화가 될 수 있는 아늑한 암자 사찰이면서 보릉의 전통 사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역사가 진짜 최고 깊다고 봐야 되나요? 그렇죠. 네. 보릉에서는 깊다. 성주사지와 함께 무염스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800년대 정도에 창건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도로가 이제 옛날에 여기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? 저기 나 있지만 네. 이쪽에 이제 지금 백운사가 저기 안내판이 있고 네. 유일하게 이제 문화재로서는 목조 불상이 문화재 등록돼 있고 정현당 부도탑이 있습니다. 유일하게 부도가 한지가 남아있는 곳이 곳인데 좀 더 연구하고 발굴해서 더 문화적 가치 우리 소중한 문화자원 국가유산 및 지역유산으로서 더 연구가 되고 체계적인 발굴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 여기 이제 도로는 그 성 주변에서 자주 관리하고 문화재 지킴이들이 와서 도로 정비를 해주시고 현재는 비구니 스님이 주재로 와 계신데 소속은 육교구 본사 마곡사 관할로 된 절로서 보릉의 다섯 개의 전통 사찰 중에 한 곳으로서 잘 보존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.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백운사인데 인터넷에도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넘어가면은 정현당 부도탑이 있겠습니다. 여기서 장작도 또 하셨다면? 그렇죠. 우리 이제 문화재 지킴에서 여스님, 비구 스님들 계시다 보니까 네. 겨울에 월동용 나무도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또 함께 스님들 거쳐서 불편하지 않게 해놓고 있습니다. 여기는 길이 안 나있네? 네, 고맙습니다. 여기 부도가 여기 있겠습니다. 묘 같은데? 이게? 애기 묘 같기도 하고요. 제가 봤을 땐, 보통 무도가 아닌데, 이게. 그렇게 양식적으로 여러 가지, 선명하게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, 이제 보령에는 한 몇 개의 보도가 있는데, 하나,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정현당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, 호나 폭포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, 보도 자체는 정교하고 그 위에 연꽃 모양으로 해서 아름다